네, 안녕하세요. 해군원수입니다. 오늘은 연구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. 연구처가 무엇이냐? 전기트리 10티어를 초기화 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쫙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특수 자원인 이 연구점수. 이 연구점수를 이용해가지고 함선을 구매하실 수 있고 이 고유 강화 장치 일명 전퀵 이거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뭐 신호기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보통 고유 강화 장치나 이 함선을 구매할 때 사용합니다.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. 저는 연구처도 안 보이고 뭐 초기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? 안 보여요. 왜냐? 아직 전기트리 10티어를 5개를 안 찍으셔서 그런 거예요. 나중에 찍으시면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알려줍니다. 네,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. 또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? 연구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연구처 마크가 있어요. 여기다가 마우스를 대면은 초기화되는 트리를 강조시켜주면서 초기화할 거냐고 버튼이 떠요. 딱 누르시면은 정보가 뜹니다. 어떤 트리를 지금 초기화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뜨고 뭐 또 크레딧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뜨고 또 연구 점수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지 뜹니다. 뭐 개통도 진행 초기화, 개통도 내 군함 및 부품 연구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. 싹 다 초기화되는 거예요. 뭐 연구했던 뭐 B선체, 뭐 사격 통제 장치, 어뢰, 뭐 주포 이런 거 싹 다 초기화되는 거예요. 다시 다 연구하셔야 돼. 그리고 크레딧 획득, 뭐 초기화되는 군함 및 부품은 모두 판매됩니다. 그리고 위장 깃발 신호기는 보관소로 보내집니다. 연구위장도 알아서 보관소로 보내줘요. 뭐 다시 사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. 강화장치는 무료로 해제되어 보관소로 보내집니다. 공짜로 해제되는 거예요. 더블룸 같은 거 필요 없어. 함장은 예비병력 박사로 이동합니다. 그리고 연구점수 획득, 초기화한 개통도 군함에는 승리 보너스가 적용됩니다. 승리 보너스 조건을 달성하면은 특별 자원인 연구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보상을 획득하려면은 군함을 다시 연구하고 구매하여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. 별대기 생각하시면 돼요. 1회 한정 별대기. 또 얻고 싶으시면은 다시 초기화를 하셔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구매해가지고 또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돼. 간단해요. 이거 뭐 진행 초기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중복되는 거고 좀 눈이 가는 문장. 다음 승리 보너스 배스는 16일 후 적용됩니다. 자, 이게 무엇이냐. 이 연구처는 3개월마다 2배 보너스를 가져요. 3개월에 한 번씩 이 연구 점수를 2배로 얻을 수 있습니다. 아까 1200점이었으니까 2배 보너스 될 때는 2400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아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. 저는 자유경험치가 가장 적게 드는 이 하루 고모를 쓸 거예요. 이렇게 초기화하시면은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. 진짜 할 거냐고. 네. 자 이렇게 그냥 싹 다 사라졌습니다. 이거 구매하시고 아니 구매가 아니지. 연구 그냥 뭐 자유경험치가 많으시면은 이렇게 연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.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연구 확인 구매하지 않고 쭉 가시면 됩니다. 또 연구 쭉 가시면 돼요. 자, 5티어부터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. 아까 5티어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티어는 구매합시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9티어를 보여드려야겠구나. 다시 다 연구하셔야 돼. 원래는 이걸 다 연구시켜 놨었는데 다시 다 구매한 다음에 다시 다 연구하셔야 됩니다. 다 연구하셔야 돼요. 다시 이거 다 구매해야 되고 여기 다 하시면 됩니다. 이거 아까 설명란에 강화장치들은 공짜로 빼준다고 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다시 다 끼시면 돼요. 이렇게 뭐 끼시면 되는 거고 뭐 신호기도 다시 끼면 되는 거고 깃발도 다시 끼시면 되는 거고 활성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뭐 위장도 다시 껴주시면 되는 거고 활성화 버튼 잊지 마시고 이렇게 뭐 다시 다 할 거 하시면 돼요.
초기화하고 다시 다 연구하고 구매를 했어요.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마크가 뜹니다. 별떼기 마크, 아니 연구점수 떼기 마크. 한 번만 획득 가능한 승리 보상입니다. 이렇게 떠요. 연구점수 1500점 받을 수 있다 뜨고, 9티어니까 1500점이고 여기 10티어는 6000점 받을 수 있다고 뜨고. 무작위 전투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. 연습 전투도 가능합니다. 무작위 전투 좀 그러신 분들은 연습 전투에서 보들과 싸워서 이기시면 돼요. 그래도 연구 점수는 받을 수 있어요. 초기화 하시고 다시 다 연구하고 구매하시고 별대기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연구 점수를 얻을 수 있고, 이 얻은 연구 점수로 함선이나 고유 강화 장치를 구매하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항공모함은 효율이 떨어져요. 여기 보시면은 8000점밖에 못 얻어 10000점 받을 수 있는, 그리고 자유경험치가 제일 적게 드는 2차 일본 구축함을 이용해서 연구 점수를 모으시기 바랍니다. 아니면은 자기가 탔을 때, 타봤을 때 가장 무난하게 탈 수 있었던 정규트리를 사용하시던가, 뭐 일본 전함이라던가 영국 전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순양함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신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거 초기화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나중에 정규트리 10티어 5대 찍고 연구 점수 모으셔서 엔드 컨텐츠 아닌 엔드 컨텐츠를 즐겨보세요. 뭐 이딴 게 다 있어. 어쨌든 다음 시간에 봅시다.